멋있으세요. 멋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서우정입니다. 오늘 2024년 새해 맞아서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이 준비한 인터뷰에 오게 됐는데요. 오늘은 우리 인천을 이끌고 있는 조성환 감독님과 함께 다양한 면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감독님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오신 게 팬분들도 상당히 놀라우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감독 조성환의 어떤 이야기도 궁금하지만 인간 조성환의 또 숨은 면모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걸 좀 보고 싶다고 했는데 바이크를 타고 혼자서 도로를 누비시는 그런 모습이 또 있다고 해서 감독님 한번 이런 모습을 팬들하고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했는데 이렇게 멋지게 오늘 정석대도 딱 입고 나가주셨습니다. 그 사실은 좀막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래도 또 프로축구 또 선수들한테도 보여질 때 어떤 모습일까, 아니면 또팬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해 주실까, 뭐 많이 고민을 했는데, 또 솔직한 제 마음에 또 심경을 또 전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상은 제가 약간 인천 관계자 같고요. 감독님은 인터뷰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모신, 저희가 약간 좀 편안한 분위기를 환기하고 싶어서 이런 모습을 또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요. 감독님도 오늘은 조금 감독으로서의 부담감 살짝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시점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진행됐던 1차 전지훈련을 마치고 창원에서의 2차 전지훈련을 시작하기 전그 사이에 휴식일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감독님, 일단 치앙마이에서 진행됐던 전지훈련은 좀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1차 전지 훈련의 어떤 목적은 또 작년에 경기를 많이 나갔던 선수와 또 많이 또뭐 출전하지 못하면서 또 장기 부상자로 또 재활의 시간이 있었던 선수들과의 체력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컨디션을 일원화시키는 어떤 그런 또 목적으로 저희들이 전지 훈련 준비했는데 한 60, 70% 정도는 만족이 체력적으로 아니면 경기 감각적으로 조금 더 끌어올렸다고 생각하고 또뭐 아쉬운 거는 거기서 조금 장기 부상자 또 김보선 선수 부상으로 인해서 좀뭐 부상에 대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태국 전지 훈련은 대체적으로 선수들도 또뭐 열심히 해줬고 또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창원으로 내려가서 3주가량에 진행을 하시죠. 뭐그 기간은 역시 연습 경기를 통한 선수들의 실전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리시는데 목적을 두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여섯 경기가 지금 세 경기 정도 리그 들어가기 전까지 세 경기 정도가 잡혀 있는데 거기서 뭐 경기 감각이라든지 뭐 경기 체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또올 시즌에 더 나은 모습을 또 보여주기 위한 조직적인 부분들, 전술적인 부분들을 또 다듬어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2023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시즌 준비 시간부터 일정이 마무리됐을 때까지 12월 중순에 시즌이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선수단 그리고 구단 구성원 모두가 어느 해보다 좀 휴식기가 짧았는데 감독님은 그 짧은 휴식기를 좀 어떤 식으로 보내셨었나요? 항상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감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또또 인아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팀의 리빌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뭐 휴식 못지않게 중요한 또 시간인데 또 공교롭게도 아버지께서 편찮으셔 가지고 병원에서 제가 좀더 많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또 그거는 또 한편으로 또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시즌이 또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많은 시간들을 또뭐또뭐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부모님들이 편찮으시면은 또 많이 또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고 오로지 이또 리그에만 집중을 못할 텐데 또 제가 쉬는 시간에 또 조금 몸이 안 좋으셔 가지고 제가 또 같이 옆에서 케어를 하면서 또뭐 조금 더 몸도 좋아지셨고 그래서 올 시즌에는 또뭐 집에 일을 좀더 걱정을 하지 말고 좀 해라는 그런 아버지의 또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치료가 잘 되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고 보통 이제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는 다른 걸로 좀 풀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접근 방법인데
제가 아는 조성환 감독님은 그 스트레스를 푸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조기 축구하러 나가시는 거를 감독님은 좀 즐겨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것도 고향인 창원까지 가셔서 지인분들하고 함께 땀을, 축구로 땀을 흘리시고 이제 돌아오신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드리는 시간이나 또 축구를? 축구로 인한 스트레스 또 축구로? 그렇게들 생각할 것 같은데 좀 조기 축구 지금도 좋아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아직까지도 예, 누구를 또 가르치는 것보다 이게 제가 예,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예전부터 또 이것만 한게또 없더라고요. 예, 이 축구만 한게 없더라고요. 제일 잘하는 것도 이거고 못하는 것도 이건데 뭐 사실 좋은 지인분들도 많이 또 창원에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뭐 힘든 부분도 있을 때또뭐 제가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고 또 잠깐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스케줄상 맞으면은 또한 번씩 이렇게 내려가서 또 가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예, 감독님 현역 시절에는 정말 기동력 좋은 이 측면을 수비를 보셨었는데 거기에서는 감독님이 어느 포지션을 보고 계실까? 거의 뭐 프리롤이죠 뭐예예뭐 자리에 구애받지 않고 뭐 팀이 필요한 자리에 많이 예, 뛰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은 감독님 생활축구 가셔서 메시놀이 하고 계신다. 예, 거의 뭐 내가 생활축구 가면은 제로소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예, 그 세징야라 그러더라고. 예, 프리킥도 제가 차고 코닉도 제가 차고 하면서 뭐 그렇게 또 예, 놀리더라고요. 예, 제자들이. 그리고 최근에 정말 이제 많이 대중화됐죠. 골프. 예. 감독님들의 주된 취미이기도 한데, 또 거기다 감독님은 인천 오시기 전에는 정말 골프 치기 좋은 환경인 제주에서도 지도자 생활을 하셨었고, 필드도 종종 나가시죠. 뭐 이렇게 코칭 스태프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공을 치러 나간다고 하는데, 나가시는 경우가 좀 있으신가요? 이거 올 시즌 결과가 잘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이 나가야 될것 같은데요. 뭐 잘못하면 뭐 매일 뭐 공 치러 다니고 이거 뭐 조기 축구로 다니고 잘못하면 바이크만 타고 다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제주에 있을 때는 환경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저 혼자라도 뭐 소위 요즘 말하는 조인 밴드가 잘돼 있어가지고 빈자리에 가가지고 제가 뭐 구성원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제가 혼자 가더라도 뭐 거기에 상황만 맞추면은 뭐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인천에 와가지고는 사실 쉽지 않고요. 그 골프를 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코치들도 쉬는 날 되게 되면은 또 가족들과의 어떤 그런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또그 쉬는 날을 갖다 그렇게 활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가끔 뭐한번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코치들하고 한번 나가보긴 하는데 인천에 와가지고는 골프를 치는 뭐 시간이라든지 횟수는 엄청나게 뭐 쉽지가 않고 어렵죠. 좀 스스로 생각하시는 실력은 어느 정도십니까, 골프는? 내기를 하면 좀 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읽지는 않고요. 예. 혹시 인천 선수단 내 구성원 중에서 좀 친다는 소문이 있더라. 내가 한번 붙어는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점 찍어둔 구성원이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많이 초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 예, 아니면 시작도 뭐 할까 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천에는 예, 김광석 코치 정도만 예, 대적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뭐 예. 보면은 이제 요즘에 선수들이 SNS나 이런데 동료들 혹은 뭐 이제 지도자분들과 같이 필드 나가면 이게 사진도 올리고 하는데 아 인천 선수들은 좀 그런 거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이렇게 많이 나가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예, 지금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뭐 자주 필드에 나가고 또 아니면 또 그렇게 뭐 그런 시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필드는 훈련장과 경기장이다. 정도로 요약을 할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곳 바이크 카페. 사실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소 이곳도 이제 바이크 동호인들에게 굉장히 좀 유명한 김포에 있는 카페입니다. 이곳을 또 장소로 정했는데 전에 제가 취재를 갔다가 뭐 이제 클럽하우스 탄생 이전에 문학 경기장에 이제 선수단이 항상 훈련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곳에 취재를 갔는데 한켠에 정말 멋진 바이크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바이크를 경기장에 세워놨지라고 했는데 바로 감독님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감독님이 아 바이크가 취미시구나라고 알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 취미를 좀 갖게 되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뭐 지인의 추천도 있었는데 뭐그 추천보다는 제가 매장에 갔을 때 그
바이크를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예, 뭐 결정을 했죠. 예, 그래서 그때도 뭐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있었고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또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이전에는 정말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또그 매장에 가서 바이크를 보는 순간 좀 그런 결정을 예, 순간적으로 마음이 그냥 예, 확 순간적으로 풀리셨군요. 예, 순간적인 충족적인 충동으로 해서 뭐 예, 예.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소형 그런 바이크나 자전거도 별로 감독님은 관심은 네, 없으셨 그렇죠. 예, 예. 뭐 자전거도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타다가 조금 사고가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예,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예. 이게 바이크에 대해 가지고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감독님이 지금 타고 계시는 바이크를 보면은 굉장히 어떤 육중한 체형을 자랑하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전문 용어 투어로라고 하는 굉장히 또 주행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탈수 있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이게 어떤 속도감보다는 편안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 목적이 좀 크다고 하는데 감독님도 약간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저도 많이 주위에서 또 특히 뭐 가족들이 걱정하고 많이 우려시키는 말을 했었는데 전 타보니까 사실 이런 교통 법규 뭐 준수 사항들만 또 안전 도구 차 저기 장비만 또잘차 저기 착용을 하게 되면은 타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뭐 안전하게 또 자동차 못지않게 뭐 자동차보다 더 안전하게도 탈수 있다는 어떤 그런 또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주위에서 많이 우려를 하시지만, 예, 그 걱정보다는 좋은 장점들이 더 많은 것 네, 아주 건전한 같습니다. 예. 취미로 감독님이 활용하고 계시고 이게 바이크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자동차로 하는 드라이브보다는 날씨에 구애도 많이 받고 도로도 이제 고속도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그렇다면은 조성환 감독님은 과연 어떤 좀 코스나 혹은 어떤 환경 조건일 때 바이크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가실까? 겨울에는 사실 너무 탈수 있는 조건이 저는 뭐안 되기 때문에 뭐 전지훈련도 가야 되고 겨울은 거의 뭐 동면입니다. 동면이고 특히 봄, 가을, 뭐 여름 뭐 좋은 시간들이 있겠지만 제가 뭐 가용할 수 있는 시간에 좀 저는 나가고요. 그리고 또 나가게 되면 사실 이게 오감이 좀 만족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코도 즐겁고 예. 가까운 대부도만 간다더라도 이 포도가 많이 나오는 철에는 그 길가에서 포도를 팔 때는 포도 냄새도 나고 또그 시야에 들어가는 순간 또 이렇게 바다 갯내음도 나고 예, 또 눈도 많이 즐겁습니다. 바다도 볼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맛집도 가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입도 즐겁고 여러 가지로 또 오감이 좀 충족되는 그런 또 예, 취미생활인 것 같습니다. 주로 그러면은 대부도하고 강화도, 강화도, 예. 예, 강화도 나가시고. 길게는 뭐 15시간 정도 타보기도 하고 또뭐 창원까지 가게 되면 뭐 9시간, 또 강릉까지 가면은 뭐한 6시간 정도 걸리는데 뭐 그때는 다른 거를 갖다가 이렇게 뭐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풍경을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좀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그렇게 오로지 이 중심을 잡고 또 이탈을 하지 않으려 그러면은 또 여기에만 또 몰입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또뭐 그런 시간들도 좀 좋더라고 저한테는 뭐 가다가 또 시험 또 몰입을 가다가 하시면서 오히려 생각 정리만 딱 하시는 네. 그런 거 그리고 바이크는 보면 이제 동호회식으로 해서 많이들 단체로 이제 드라이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감독님 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좀 고독한 사자처럼 이렇게 혼자서 쫙 가시는 타입이신지요? 저는 뭐 동호회 활동도 하지도 않고 뭐 가끔 뭐팀 매니저가 이제 같이 하긴 하는데 뭐팀 매니저도 또 쉬는 시간에 또뭐 다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주로 저 혼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님이 바이크를 소유하고 계시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신다는 얘기가 작년 정도에 좀 인천 팬들에게도 아름아름 알려진 것 같아요. 뭐, 예, 요즘 무섭습니다. 근데 이 숨은 비밀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알린 건 아닙니다. 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나 저도 이제 살면서 깨달은 게 비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천 팬분들 중에서도 이제 바이크를 즐겨 타시는 분들이 언젠가 한번 감독님하고 오프 모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도 좀 밝히시더라고요. 혹시 어떤 조건이 전제가 되면은 감독님이 팬들하고 한번 바이크로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열릴까요? 아니면은
철저하게 감독님이 아 이거는 저만의 고독한 취미입니다라고 딱 좀 못을 박고 싶으신가요? 모든 게 좀 성적하고 같이 맞물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더 편안하게 뭐 좀 즐거운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말 그대로 좀 더 팬 여러분들께 좀 안정된 어떤 성적을 또 성과를 낸다 그러면은 또 그런 또 모임이 있다 그러면은 특히 그게 또 우리 팬들이라 그러면은 뭐 제가 정말 뭐 제가 모르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제가 아는 곳에서 예, 같이 이 오감을 즐기고 싶네요. 네. 대신에 딱 전제 딱 약속해야 되는 거는 오늘 감독님이 입고 오신 의상처럼 안전 장비를 철저하게 딱 하고 오셔야 되고. 그렇죠. 예, 교통법규도 네. 잘 지키셔야 되고. 네. 네. 반대로 만약에 진짜 성적 부분이 인천이 예를 들면 지난해 아쉽게 기회를 놓쳤던 트로피 부분 그런데 성과가 만족된다 이러면은 혹은 그런 성과들로 인해서 감독님이 인천하고 또 계속 길게 가실 수 있는 재계약이라는 성과가 나온다 이러면 지금 감독님 밖에 세워져 있는 우리 올블랙이죠. 네. 예, 올블랙 우리 감독님의 바이크를 파란 검정으로 한번 좀 개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 뭐 앞으로 한 3년 연장 계약만 한다면 지금 사실 기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변이요? 그런 컬러가 나와 있는 또 예, 네. 그 브랜드의 어떤 컬러가 나와 있는 예, 바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 그것도 검색을 해보셨군요. 검색은 아닌데 한번 예, 본 것 같습니다. 매장에서. 그러면 3년 정도 장기 계약을 구단에서 해준다면은 감독님이 계약금이 없어도 내 돈으로 예, 기변을 예, 하겠다. 예, 그렇죠. 이거 인천의 색깔인 파검으로 아마 예, 기변을 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감독님 재계약이라는 희소식은 아마 그 파란 검정 바이크와 함께 티저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자, 그리고 인천이라는 도시하고 또 조성환 감독님도 오랜 이 끈끈한 인연이 있거든요. 사실 인천 감독으로 부임하신 거는 2020년 중반이었지만은 감독님이 인천 시민으로 지낸 지는 그 당시도 이미 거의 한 30년 가까이 네, 그렇죠. 됐었죠? 30년이 지금 이제 넘었네요, 보니까. 네, 지금도 감독님 거주하시는 곳은 인천 청라국제도시고. 네, 맞습니다. 감독님과 인천시의 인연은 어떻게 이렇게 생긴 건가요? 93년도죠. 93년도고 그게 이제 제주의 전신입니다. 옛날에 제가 입단했을 때는 이제 유공이었는데 그 클럽하우스가 지금 뭐 용현동에 있는 뭐 인하대학교 그 후문 쪽에 지금은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제가 입단했던 유공 팀의 클럽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천과의 이제 시민으로 또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됐죠. 네. 93년도에 그게 93년도인데. 근데 프로팀 입단과 함께 거주지를 옮기시면서 그럼 인천 시민으로 이제 네. 저걸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쪽도 완전히 그걸 옮기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제가 거기서 결혼을 하고 또 애들이 또 뭐 나고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터전이죠. 지금 삶의 터전이 된 거죠. 선수를 마치시고 또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하시는데 뭐 전주로 제주로 이렇게 옮기시면서도 계속 인천에 이제 계속 남겨 본인의 그 본거지를 남겨놓고 계셨던 거네요. 네. 그 정도로 인천이 감독님에게 특별하고 매력적인 곳이었나요? 그게 여러 가지로 좀 맞물린 것 같습니다. 뭐 항상 그 코치라는 직업이 또 감독님과 같이 함께하면서 계약 기간이라는 게 뭐 2년, 1년 이렇게 단기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뭐 교육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 이사라는 게 또 뭐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저 혼자만 좀 뭐 전주로 제주도로 그렇게 나가서 생활하게 됐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우리 애들이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사를 또 존중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 이사를 안 가고 또 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30년 가까이도 넘게 지금 인천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일을 보시다가 휴식을 위해서 내 집이 있는 인천으로 돌아온다 이러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가족이 있는 곳이니까 좋죠. 근데 제가 제주에 있으면서도 또 이게 제주에서 이게 원정 경기를 오면서 한 번씩 느낀 감정은 그래도 나도 꽤 여기서 이제 오랜 동안 지냈는데 나도 한번 언젠가는 또 여기에 감독을 했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 또 좋은 경기장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팬들의 또 뭐 뜨거운 열정 뭐 그렇다 보니까 또 한 곳에서 뭐 오래 있으면 좋겠지만
또뭐 감독이라는 직업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한 번쯤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뭐 우연찮게 그렇게 또 연을 또 그렇게 또 이어가네요, 또. 2020년 그 초여름에 감독님에게 인천에 제안이 왔을 때 감독님의 생각은 이러셨을 것 같고 가족들은 어떤 인천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머물고 있던 가족들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되게 좋아라 그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왜냐 그러면은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또 특히나 또 살고 있는 팀의 고향에 또뭐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 있는 뭐 팀에서 감독을 한다는 거는 뭐 저나 모든 또 가족들이 예, 되게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인천 시민들은 이 인천의 도시에 굉장히 매력과 자부심을 갖고 있고, 감독님이 밖에다 얘기해 줄수 있는 인천만의 매력, 혹은 이거는 외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인천에 오시면 여기는 한번 꼭 가보셨으면 한다라고 추천하실 만한 그런 매력적인 공간이나 장소가 있을까요? 작년에 그 시장님 그 토크쇼에 개인적으로 또 게스트로 제가 잠깐 갔었는데 그때 좀더 많은 걸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예, 뭐 정말 다양하고 훌륭한 또 역사와 문화를 또 가진 인천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발전할 수 있는 또 자산이 많은 어떤 그런 인천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뭐 대표적인 게뭐 인천 송도 예, 센트럴 파크 공원의 송도 뭐 자유경제의 지구라고 해가지고 그게 또뭐 여러 가지 또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고 또 중국에 가면은 또뭐 차이나타운 먹거리라든지 이런 또 다양한 또 그걸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또뭐 대한민국의 관문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해양의 도시이기 때문에 뭐 그거보다 더뭐 많은 걸 제가 어필하고 좀뭐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뭐단한 가지로 표현하자 그러면은 네, 이동국 선수 저기 지금은 뭐 은퇴를 했죠. 예, 이동국 선수도 송도에 있고 뭐 지금 타 팀에 있는 선수들도 지금 송도에 많이 들어와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박지수 선수라든가. 예, 뭐 이건호 선수 또 아니면 또 제주에 있는 이주영 선수의 부모님도 뭐 송도에 있는 걸 알고 있고 또 많은 또 연예인분들도 예, 거기에 또 송도에 사시는 걸 알고 있고 그건 그만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잘돼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뭐 인천도 아마 지금 많은 인프라가 지금 뭐 개선돼가지고 축구센터도 생기고 이제 운동장 여건들만 이제 갖춰진다 그러면은 더 좋은 선수들이 아마 인천으로 예,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 개인적인 인천의 생각이 있습니다. 매력에 방점을 찍을 게 이제 감독님의 시대에 와서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가 보여주고 있는 축구 도시로서의 또 브랜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좀 축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3 시즌을 돌아보고 또2024 시즌을 미리 보는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2023년은 인천 유나이티드에게 아시아로의 도전이라는 이제 구단 역사상 좀 새로운 전환점, 그리고 가장 큰 도전의 시간이었는데, 시즌 초반에는 시행착오가 또 있기도 했지만은 좌충우돌하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결국 시즌 중반에 들어와서 많은 팬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나온, 인천은 이제 강팀의 면모를 갖춘 팀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감독님은 2023년을 좀 어떻게 돌아보고 계십니까? 제가 욕심이 많고 좀 승부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도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매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뭐 아쉬움과 후회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도 좀더 나은 뭐 경기력이라든지 결과라든지 또팬 여러분들한테 또뭐더 좋은 어떤 추억으로 시즌을 보낼 수 있었는데 뭐 조금 마지막 문턱에서 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들이 뭐 저한테는 또뭐올 시즌에 또더큰 동기부여가 또될수 있기 때문에 뭐 아쉬움과 또 후회의 연속이지만 또 그게 저한테는 뭐또 다른 동기부여가 또 돼서 또 올해 또뭐 열심히 또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또 잘해야 된다는 그런 또 책임감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23년에 인천을 이렇게 한 해를 볼때 생각나는 단어, 정면 돌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좀 슬로우 스타터로 출발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팬들도 실망이나 불안감도 있었겠지만은 거기에서 어떤 묘수 혹은 꼼수를 찾기보다는 인천은 좀 정수에 집중하는,
우리가 무엇을 지금 잘해야 하는 팀이고 무엇을 할 것이며 그것으로 어떻게 우직하게 나갈 것인가로 결국은 마지막에 다시 많은 팬들의 믿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좀 감독님 입장에서는 힘든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도자라는 게 축구 감독이라는 게 당연히 성적과 보여지는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지만은 어때 보면 또그 앞선 시간 동안에 보여줬던 것이 너무 짧은 기간에 팬들에게 평가 절하당하는 것이 아닌가. 가령 예를 들면 경기장에서 있었었던 좀 팬들의 불만 섞인 플랜카드라든가 또 물병 투척이라든가 좀 솔직하게 감독님 그 시간 좀 어떠셨는지요? 아, 지금 좀 말씀하시기 전에 뭔가 여운이 좀 있네요. 그 당시 뭐그 장소에서 있었던 뭐 생각으로는 정말 예, 많은 생각이 들었었고 많은 생각 가운데 대다수가 많이 이제 서운함이었죠. 예, 아쉽고 서운함이었죠. 왜냐 그러면은 20년도에 제가 뭐 여기 강등 위기의 예, 이 팀에, 팀에 와가지고 또뭐팬 여러분들한테 저 혼자 만드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또 합심해서 만들어서 또 K리그 2에서 또 경기를 볼수 있는 응원을 할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반전을 해서 또팬 여러분들께 또 K리그 1에서 다시 응원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는 기회를 좀 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또 21년도에는 그런 강등의 어떤 그런 또 걱정을 안 시켜드리는 어떤 그런 또 상황을 만들어드렸고 또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어떤 그런 또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팬들한테는 또 다른 어떤 기회를 좀더 드린 것 같고 부여를 한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게 기회가 없는 것 같은 느낌. 예, 그 장소에서 바로 그냥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뭐 그런 많은 대다수의 팬들이 뭐 응원보다는 그 소수의 어떤 예, 뭐 비난과 비판 그리고 또뭐 물병 투척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모습만 딱 예,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때는. 예,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많이 좀 서운했었고, 뭐그 당시에는 특정 소수인지 몰랐지만, 예, 그 이후에는 다수의 팬들이 뭐또 많이 또 응원도 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뭐또 마찬가지로 제가 15라운드까지 3승 6무 6패, 예, 제 기억으로는 뭐 3승밖에 못했는데 사실 뭐 돌아보면은 또 충분히 그런 또 예, 비난과 비판을 들어도 뭐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그 이후에 뭐 다수의 팬 여러분들이 또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또 느꼈고 또그 장소에서 또뭐 그런 또 물병 투척이라든지 또 극소수의 어떤 팬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좀뭐 사과의 말씀도 하시고 진정성의 사과의 말씀도 하시고 뭐 그거보다 또 더한 또 많은 또 감동을 받은 거는 대구전 그때도 뭐 비기고 올라왔는데 한 이틀 예,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이틀 정도 휴식기였는데 제가 하루만 쉬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클럽하우스 센터에 나갔는데 비가 그때 5월달에 뭐 봄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에 뭘한열한뭐 다섯 명 정도 되는 팬분들이 또뭐그 비가 오는 날씨에도 우비를 입고 뭐 바지를 걷어올리고 그때 선수들이 들어오는 입구에 플랜카드를 네, 걸어서 응원 예, 문구가 들어간. 응원 문구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걸어줬어요. 그때 정말 지금도 지금 뭐 이야기를 하니까 머리에 지금 예, 주피 서고 소름이 돋는데 그때 되게 제가 좀 감명 깊었고 많은 또 힘이 됐습니다. 뭐 예. 이게 저는 감독님의 서운함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감독님이 2년 반 시간 동안 정말 차곡차곡 쌓아 올렸고 그리고 팀에게 최초의 ACL 진출이라는 그런 또 새로운 모멘텀까지도 했고 거기에 대한 도전이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쌓아 올린 것들이 한 번에 다 사라져 버린 듯한 네, 그거에 대한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그 서운함이 감독님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팬들의 그런 말이나 표현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보면 또 군중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그 상황, 감독님이 얘기하신 경기력이나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의 누군가가 외친 말에,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팬들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감독님과 선수들이 우리에게 줬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방금 감독님이 얘기해 주신 그 감동적인 팬들의 응원으로 네. 또 돌아왔던 것 같고 간담회 때도 감독님 굉장히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 주신 것도 팬들이 갖고 있던 오해나 편견을 싹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간담회 때는 그 내부의 공기나 감독님이 가실 때 그 마음가짐 이런 게 아직도 좀 생각나세요? 조금 그런 일이 있기 이전에 좀 더 미리 했더라면 하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팬과 감독과 아니면은 팬과 구단과의 어떤 뭐 조금 소통의 어떤 창구만 있다 그러면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또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려줄 수 있는 조금 더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충분히 뭐 팬 여러분들의 또 마음도 알겠고 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뭐 솔직한 심정도 또 뭐 팬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는 뭐 팬 여러분들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그동안에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또 했을 때는 아 그랬었구나. 뭐 그때는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 뭐 세트피스 문제라든지 교체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팬 여러분들께서는 또 같이 생활을 하지 않고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내보냈는지 아니면은 또 왜 교체를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그거를 또 매 시즌 또 뭐 많은 시간들을 그런 소통을 할 수 없으니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그런 해소를 하는 시간이었고 뭐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또 많은 어떤 그런 자리는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좀 과유불급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자주 하는 표현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에서 특히 지도자는 결과로서 이제 과정을 평가받는. 네. 네. 사실 왜냐하면 감독님이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준비를 하는 과정이 100% 팬들에게 이 축구를 즐기고 있는 팬들에게 서포터에게 지지자에게 다 전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내고 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했고 이런 것들을 의도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납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독님들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저는 작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욘드의 땅이 더 굳어진다고 인천이 더 강해졌고 소통하고 또 서로를 신뢰하는 계기를 삼은 게 아닌가 싶고요. 올해도 또 그런 상황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는데 네. 하지만 뭔가 감독님도 구단도 팬들도 서로가 더 지혜로운 그런 어떤 과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3년 반 뭐 지금 대표님과 또 뭐 우리 팬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또 많은 또 시간들의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믿어주시고 많은 또 응원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정말 뭐 걱정하는 그런 시즌을 안 만들도록 뭐 현장에 있는 또 감독과 또 선수들은 뭐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한 번 더 뭐 작년 같은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계속 좀 믿고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뭐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이 안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런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 경험을 토대로 좀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단에서도 또 감독님과 팬들 사이에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뭐 시즌 중에 예를 들어 A매치나 뭐 올스타전 브레이크 이런 데가 있을 때 그럴 때 좀 정기적으로 감독님도 팬들하고 만나서 그때까지 어떤 팬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고 그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작년에도 그 구단의 홍보 마케팅 쪽하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렇게 팬들과 또 그런 또 스킨십을 하고 또 선수들과 또 자리 함께 하는 어떤 그런 A매치 기간을 통해서 뭐 그게 체육대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좀 시간들을 만들자고 저도 그게 동의를 했고 또 올해는 좀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항상 전제가 좀 더 나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좋은 성적이 나야 되기 때문에 성과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좀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홍보 마케팅에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스케줄 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 제가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때 감독님이 팬 간담회 하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었거든요. 예, 그때 가족들하고 잠깐 있었는데 감독님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때문에 전화하신 게 아니라 하기로는 이미 다 마음 먹으셨고 근데 이제 감독님도 그 가슴에 약간의 응어리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절대 뭐 그 팬들이 대다수도 아니고 감독님 나가셔서 감독님 진심되게 얘기해 주시면은 팬들이 그 입장이 달라질 거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서로가 좀 상처를 안 줬으면 좋겠네요. 예,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팬들은 니들이 이겨서 우리한테 상처를 안 줘야지라고 얘기하지만 축구에서 맨날 이긴 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인천은 그게 될 것 같아요. 제 기대고 바람인지 모르겠지만 왜냐 그러면 뭐 대표님께서도 뭐 팬 여러분들과 또 임준 실장도 또 많은 또 소통을 예,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저는 말 그대로 뭐 고용인과 고용주가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제가 조금의 어떤 그런 부족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느슨함이라든지 그게 이제 실수와 실패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아마 그거는 예, 과감하게 결정을 하지 않으실까 예, 그런 또 냉철함도 꼭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믿고 뭐 많은 또 응원해 주신다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또 안 만들어지겠죠. 예. 네. 사실은 뭐 이제 보통 많은 구단들이 그 안에서의 서로의 진심보다는 진심을 느끼기보다는 아까 막 얘기해 주신 그 고용주와 고용인과 비고용인 사이 그 안에서도 신뢰가 사실은 필요한 거고. 그렇죠. 예. 예,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바라는 성과물을 내지 못했을 때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안에서 진심이 없는 그런 대화나 약속들이나 이게 오가면은 정말 힘들어지는데 인천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없는 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감이 크고 작년에 어떤 그런 또 경험이 저한테는 큰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팬들도 아마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더 참을 수 있는 예, 그게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뭐 마찬가지죠. 작년에 그 힘든 시간이 있을 때 전 선수 때보다 더 팬레이트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손편지도 많이 받고 또 건강 생각해가지고 또 홍삼도 많이 받고 예, 더 필요한 건 또 선수들일 것 같은데 제 건강도 생각해 주시고 또 힘들다고 또 이런 또 응원과 격려의 또 이런 또 메시지를 또 보내주시고 뭐 그런 분들한테 뭐 다 마찬가지죠. 근데 뭐 인사를 일일이 제가 못 드렸으니까 정말 감사드린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됐을 거예요. 저는 감독님의 이런 모습을 되게 좋아합니다. 감독님 별로 감독님은 가식이 없는 축구인 중에 한 명이시거든요. 네, 절대 빈말 안 하시고. 하면 바로 표가 나기 때문에. 자 이제 팬들이 아닌 제가 한번 나서서 인천 유나이티드 조성환 감독님 2023년 어땠는지 한번 평가 항목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2023년에 인천이 인프라적인 부분에서의 개선이 아주 획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감독님도 그때 약간 좀 감동 먹은 그런 소감을 밝히셨지만은 클럽하우스의 탄생. 클럽하우스가 감독님 입장에서 선수단을 데리고 이제 시즌을 치르는 데 있어서 어떤 큰 계기가 되고 있나요? 다른 것보다는 선수들이 잘 먹고 또 잘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인 것 같고 또 거기에 함께하는 또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선수들이 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여건이 되기 때문에 크고 좋은 어떤 시설의 환경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자체가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선수들도 되게 지금 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운동 나가기 전에 항상 전과 후 이런 시간에 뭐 자기의 어떤 그런 또 근력의 보강 아니면 또 부상 방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투자하는 모습을 시간적으로 아니면 훈련하는 걸 보면은 그래도 이게 좀 더 환경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오로지 또 축구에만 또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또 시간들을 또 가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것에 대해서 되게 만족해하고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이런 어떤 인프라적인 의미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덕분인지 여름부터의 그 빡빡한 일정, 많은 경기 속에서 우리 젊은 선수들의 존재감들이 꾸준하게 드러났고, 감독님도 그 선수들을 이제 계속 기용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팀을 계속 갔던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젊은 선수들의 등장도 2023년에 성과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감독님 평가 궁금합니다. 젊은 선수들을 갖다가 기용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능력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험이 조금 부족해서 어떤 그런 과감한 경기에 뭐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사실 부상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준비하는 과정들을 또 지켜봤기 때문에 좀더 그런 어려운 시간에 좀더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기에 많은 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한 공간에서가 아닌 자기 개인적으로 뭐 사설 짐에 가서 훈련을 하고 또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을 봤다 그러면은 제가 눈에 뭐못 봤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뭐 확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이런 센터에 있으면서 좀 자기들이 또 준비하는 그동안에 준비하는 시간에 철저하게 또 김광수 코치의 어떤 그런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 좀더 과감하게 또 기용을 또 대거 로테이션을 또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 팀의 운영에 있어서 뭐 대표이사님부터 예, 이런 구단 사무국 선수단까지 이 과정이 인천은 어느 구단보다도 매끄럽게 연결이 되고 있구나라는 게뭐 선수 영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팬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감독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어떤 만족감, 좋은 부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점은 어떠십니까? 지금 10년 차네 제가 어느덧 10년 차 감독인데 뭐 여러 가지 선수를 갖다가 영입할 때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구단의 이야기도 듣고 또뭐 이런 스카우트 코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리스크가 뭐 작은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구단과 이야기를 했을 때 전력강화실장 임중윤 실장과 또 대표님과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재정 상태가 뭐 정말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아닌 선에서는 거의 뭐 코드가 맞다 그러죠. 예, 큰 이견이 없이 그렇게 영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와서 전력을 또 배가시켜줬고 또 그런 또 결과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더 그런 걸 통해서 더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이 쌓이고 뭐 그렇게 팀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 우리 무고사 선수의 복귀인데 어떻던가요? 1년간 사실 집 떠나서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무고사 선수가 돌아온 무고사 선수가 이전하고 좀 달라진 부분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있으셨어요? 저희도 매일 가는 집이지만 일단 집을 떠나봐야 집이 또 이런 또 편안함과 또 소중함을 또 알듯이 사실 좀 무고사가 일본으로 가고 은퇴하기 전까지 한 번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빠르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뭐 본인의 꿈을 더뭐 펼치지도 못하고 힘든 시간만 있었는데 여기 오는 순간 벌써 뭐 엄청나게 행복해했고 즐겁게 뭐 생활하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뭐 인천에 대한 뭐 만족감이 뭐그 어느 누구보다도 뭐 높고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안 좋은 얘기도 감독 입장에서는 뭐또 굳이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감독님이 2023 시즌 목표를 얘기할 때 트로피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이제 역시 인천이라면은 단기적인 부분 아마 FA컵에 대한 노림수가 좀 크셨을 텐데 자, 준결승까지 갔는데 그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느껴진 어떤 아쉬움이나 이게 지금도 좀 남아 있으신가요? 예, 감독으로서는 되게 크죠. 예, 왜냐 그러면은 지금 8년 만에 지금 네, 준결승에 간 걸로 지금 생각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가기까지 과정이 뭐 쉽지는 않았지만 의외로 대진의 운이 좋았고 K리그 2나 아니면 또 K리그 1에 많은 선수의 변화를 가지고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선수들이 또 노력을 해줬고 그한 고비만 넘기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어떤 그런 또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 하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컸고, 또 뭐 마찬가지로 그런 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또 올해 또 더 잘 준비를 해서 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배고픔이 있으시니까 네. 그걸 채우기 위한 네. 도전을 하실 거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네, 인천의 아시안 무대로의 첫 도전이었는데 정말 출발은 긍정적인 의미의 충격으로 정말 아시아 전체를 놀라게 하는 그런 결과로 출발을 했는데 아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승점을 따고도 16강 토너먼트로 가지 못했다는 부분. 감독님이 그 과정에서 선택한 많은 부분들을 다 복기를 해보셨겠지만은 어떤 점이 내가 가장 좀 후회가 된다, 아쉽다 이런 장면이 있을까요? 산둥진 홈 경기였죠. 예, 그때 조금 더 공격적인 멤버로 예, 구성을 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홈에서 이 내용으로 저희들이 쳤는데 그때 조금 더 이기고자 하는 또 뭐 상황들은 뭐 팬 여러분들의 열망은 또 컸겠지만 좀 더 감독으로서 좀 더 냉정한 이런 멤버와 또 경기 운영을 좀 했더라면 뭐 승점을 1점이라도 네.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그런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그때 좀 많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때도 제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반대로 그 요코하마와의 첫 경기 원정에서 다들 뭐 이기고 싶다라는 열망하고 다른 정말 그 다른 어떤 결과물? 와 인천이 J리그의 최강자 중 하나를 이렇게까지 누를 수가 있구나라는 그걸 감독님 뭐 끝나고 난 결과로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느낌이? 뭐 경기를 좀 더 편 여러분들은 뭐 원정에 오셔가지고 그때 뭐 또 일찍 오셨으니까 뭐 좀 더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뭐 편안하게 하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마음을 비운 듯한 어떤 그런 그렇다고 경기의 뭐 결과를 이기는 거에 대해서 바라지는 않는 게 아니라 좀 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고 다른 경기보다는 응원을 하러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감독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많이 또 신경이 쓰이는 경기고 왜냐 그러면 또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는 걸 구단 역사상 처음 나가는 경기였고 그 첫 경기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또 일본 원정이었기 때문에 남은 일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선수들이 또 자신감을 잃는 그런 경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신경이 쓰였고 근데 오히려 뭐 우리 코치들과 또 이야기를 하면서 분석을 또 했을 때는 뭐 상대의 잘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단점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했고 또 선수들이 또 잘 이행을 해줘서 원정에서 그런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뭐 정말 많은 원정의 팬들이 찾아주셔가지고 또 고아마 그 경기장에서 어떤 그런 열기는 아직도 뭐 잊혀지지 않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중요한 어떤 유산이 될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유산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노려보고 싶다. 네. 그런 무대로 나아가서 그런 분위기, 그런 승리, 아마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또 새로운 다음의 목표를 위한 중요한 그런 유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24년을 준비하고 있고 이 인터뷰는 아마 이제 시즌 개막전에 나가겠지만은 인천의 겨울이 예년에 비해서는 좀 차분합니다. 조용하고. 네. 물론 치앙마이 훈련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예전에 인천이 뭐 누구를 영입한다, 누가 나간다 이런 게 있었는데 올 겨울은 그것보다는 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갔는데 커드 변화폭이 좀 적다고들 다들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조직력 면은 좀 낮지 않을까라고 쉽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지금 빡빡한 일정으로 인한 휴식기가 짧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걸로 인해서 지금 동계 때 받는 부하도 큰 것 같고 네. 감독님은 좀 솔직히 어떠세요? 이 시즌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긍정 요소와 부정 요소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제 단점이 항상 좀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감독을 처음 할 때는 뭐 그냥 단순히 정말 모르고 시작하니까는 이런 열정으로 그냥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만 했었는데 이제 감독을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는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뭐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뭐 많은 선수들이 뭐 왔을 때 영입을 했을 때 그게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영입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그런 뭐 장점과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올 시즌에 영입이 없다는 거는 또 장점은 마찬가지로 작년에 있던 선수들과 함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조직적인 부분들이 뭐 좋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또 단순한 면을 볼 수 있는 거고, 단점이라는 거는 변화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자료 감독도 예. 예, 또 그 감독이고 또 뭐 마찬가지로 그 선수들도 어떤 그런 변화가 없고 약간 익숙함에 예, 사로잡혀서 예. 뭔가 새로운 추진력을 예.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도 사실 뭐 경기를 갖다가 뭐 숫자적으로 보면 10경기인데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 시즌이었고, 또 부상자들이 또 마지막에 많았고 네, 또 그 부상자들이 지금 온전히 지금 뭐 다 지금 네. 들어오지도 않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자신 없어 하는 게 아니라 뭐 저는 이때 더 저희들이 더 단단해야 된다. 현실적이고 네. 객관적이고 네. 더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그 어느 시즌보다 힘든 시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경각심을 우리 모두가 구성원들이 네. 좀 가지면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만들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감독님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드린 인터뷰이기 때문에 이게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하지만은 그래도 명색이 축구팀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전술적인 이야기를 하나 정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의 변화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래도 감독님이 지금 동계훈련부터 주지시키고 있는 선수들에게 지난 시즌에 나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술적 포인트를 하나 정도만 팬들에게 시즌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공개를 해주시면요. 그 변화의 하나가 저 시스템을 한번 바꿔볼까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유지하지만, 작년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1선과 3선의 어떤 그런 간격이 어떻게 보면 38m, 뭐 40m 정도 될 때가 90분 동안 많은 시간들이 그렇게 간격이 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형태 아니면 저희들이 또 포지셔닝 이런 것들이 안 좋고 거기에서 오는 평범한 실수라든지 실수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또 뛰는 양에 비해서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턴오버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뭐 올 겨울은 그런 1선과 3선의 간격이라든지 포지셔닝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부분들을 좀 더 전술적으로 좀 더 다듬어야 되는, 그래서 좋은 경기를 또 하고 또 뭐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요약하면은 상대를 숨 막히게 만들고 보는 우리는 숨통 트이게 만드는 그런 축구를 감독님이 아주 더 강하게. 예, 바람은 또 목적은 예, 그거인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인천 팬들은 이제는 감독님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늦게 발동이 걸려도 이런 사정이 또 있고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감독님이 원하는 방향의 축구가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인천 유나이티드는 어느 순간부터 시민 구단의 롤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방향성도 명확해지고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구단 구성원들의 지금 케미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파이널 A 2년 연속 진출을 했고 챔피언스 리그 출전, 팬들과의 혼연일체. 감독님도 좀 그런 부분에 자부심을 느끼세요? 아, 우리가 분명히 시민 구단으로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많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뭐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단주이신 뭐 시장님과 대표님과 또 저 감독인 저, 이게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은 항상 이게 팀의 흥망성쇠를 갖다가 뭐 좌지우지한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그런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 또 시민구단의 어떤 그런 또 좋은 어떤 그런 표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도 기업구단에서도 감독 생활을 하셨지만은 네. 이 시민구단 물론 어려움이 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단, 이 형태의 구단이 갖고 있는 매력과 장점은 어떤 부분이라고 느끼세요? 다른 팀은 기업구단은 제주밖에 이제
뭐 감독으로서는 있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때는 되게 좀뭐 애사심? 뭐 예를 들어 애사심. 가지고 휴대폰을 쓰게 되면 SK텔레콤 뭐 기름을 넣으면. 기름 넣으면 뭐 SK 주유소 그런 어떤 그런 또 애사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 컸고요. 또 물론 뭐팬 여러분들한테 대한 감사함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여기 와서는 또 다른 부분들이 여기는 팀의 주체가 또 시민의 어떤 그런 또 시민들 여기 인천 시민들이고 시민분들이고 또 시민의 혈세로 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또 책임감을 저는 또 느끼고 있고 또 우리 뭐 300만 시민 여러분들 또팬 여러분들이 또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또 축구로 많은 또 이런 또 지역 밀착 활동이라든지 봉사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팀이 그래도 지금 뭐 구단과 많은 또 소통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좀뭐 다른 거는 좀뭐 책임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시민구단으로서의 어떤 그런 또 갖춰야 될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을 뭐 인천이 좀 그래도 좀잘 하고 있다는 그런 또 부분들이 자긍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인천이 오랜 시간 생존 왕이라는 이미지. 사실 왕은 아니거든요. 네, 생존을 잘한다는 생존을 겨우겨우 해왔었다는 거지 뭐 진정한 의미의 왕은 아니었는데 이 팀이 이제 조성환 감독님의 시대에 와서 상위 클래스로 가고 아시아 무대를 노크를 하고 실제로 가고 트로피를 꿈꾸는 이제 그런 팀으로 이제 변모를 했습니다. 감독님 생각하실 때 이제 인천은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모든 분야에서의 어떤 그런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연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뭐 저희들이 좀더한 단계 도약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 지금 인프라적인 측면도 지금 곧뭐 센터가 클럽하우스 센터가 생겼고 또좀 있으면 또 전용 훈련장이 또 생길 거고 또 그러면서 이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예전에는 정말 소위 말하는 뭐 임대라든지 아니면은 타 팀에서 경기를 갔다가 또 뛰지 못했던 선수들이 또 기회의 어떤 그런 또 장으로 활용되는 어떤 그런 인천이었는데 뭐 지금은 되게 또뭐 다른 선수들도 지금 많이 또 오고 싶어 하는 선수들이 있고 그래서 연속성 꾸준함이 있어야만 그게 성적도 그렇고 뭐 투자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연속성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또한 단계 더 도약을 하고 또 예전과 같은 그런 또 팬들의 아픔을 들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아픔 없는 네, 구단으로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구단으로 네, 계속 작년에 제가 돌이켜보면은 뭐 팬 여러분들한테 뭘또 드렸고 뭘 잃었는지 생각해보면 또 드린 거는 추억. 그 23년에 첫 경기부터 마지막 경기까지에 뭐다 저도 기억을 다 못하는데 팬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기억을 다 못하시겠지만 다뭐전 시즌을 또 아마 기억은 못할 것 같은데 좋은 추억을 드린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정말 감독으로서 어떤 그런 자긍심도 좀뭐 자부심도 많이 느꼈던 순간이 요코하마 전 그때 뭐 영상으로 봐도 그때 팬 여러분들께서 막 되게 즐거워하고 그동안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아픔 슬픔 뭐 이런 안 좋은 추억들이 아마 주마등 같이 스쳐 가셨던 것 같아요. 그 요코하마 전 끝나고 난 다음에 좋아가지고 정말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고 추억을 드린 것 같은데 뭐 감독으로서 더 많은 또 즐거움과 추억을 드려야 되는 게또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추억을 좀더 많이 드리고 싶죠. 뭐 지금까지 저도 뭐 살아도 이 머리에 크게 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지가 않은데 시간이 나중에 20년이 아닌 또 30년, 40년 뒤에 인천을 돌아봤을 때팬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즐거운 추억들을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감독님하고 이제 이전부터 감독님 알고 지내지만은 항상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놀라운 면모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감독님 보여지는 비주얼만 봐가지고는 엄청 상남자일 것 같지만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고 디테일한 걸 갖고 계시고 이래서 칭찬이 필요합니다. 이게 참잘안 돼요. 우리 선수들한테도 칭찬을 좀 잘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참, 맨날 그거는 경상도 남자 꼰대 특성입니다.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경상 남자들 특성이라서 저희 아버지도 똑같으세요. 칭찬을 잘 못하세요. 근데 칭찬하니까 되게 좋네요. 시즌 시작 전이니까요. 오늘 조성원 감독님과 함께했던 굉장히 특별한 컨셉의 인터뷰, 그리고 뭐 내용도 상당히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 팬 여러분들이 2024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감독님도 2024 시즌 변함없이 열정적인 응원과 지지를 보내줄 저희 팬들한테 한번 얘기 인사 한번 하시면요. 네, 이렇게 영상으로보다는 또 경기장에서 좀 많은 것을 보여드려야 될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올 시즌 많은 또 즐거움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올 시즌 정말 우리 선수들과 최선을 다할 테니까 변함없는 또 응원과 또 사랑을 보내주신다 그러면은 그게 저희들이 좋은 추억으로 보답해드릴 테니까 올 시즌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은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성환 감독님과 함께하는 편안한 질주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요구 속에서도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팬들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 한번더 촬영하죠. 항상 두번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이펙스.